하나님의 사람 요셉.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눈물로 위로를 합니다. 형제들은 야곱이 죽은 후에야 요셉에게 진심 어린 참회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참회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나 야망을 관철시키고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세속된 가치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산, 최고의 영광, 최고의 상급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꼬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 뜻은 악을 선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하는 배를 구하는 것은 빵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 어둡고 공포스러운 바다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어둠을 헤치고 항구로 오는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등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라,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비추는 등대이지 돈이나 나눠주고 선심이라 쓰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요셉의 유언,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앞으로 형제들과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기서 기르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부양하고 지지하고 뒷바라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목자와 같습니다.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목자이며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 목자가 되듯이 그 대신 요셉은 형제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당신들은 형제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통해 이루어진 백성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남긴 예언은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4대였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가나안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애굽 같은 세상에 오셔서 형제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그 자손들을 돌봐주는 대신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 자신의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총착력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믿음은 완성됩니다.
출애굽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유언처럼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던 날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장망성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의 유골은 가장 먼저 모세의 손에 들려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보다 이미 앞서 요셉의 영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가나안 땅에 가 있었고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자리 헤브론 막벨라굴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